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과 함께하는 홈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란 우리 코어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를 잡아주는 운동, 그리고 전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온몸에서 땀을 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기본 플랭크 동작은 바닥에 엎드린 자세, 발을 모으고, 그리고 팔꿈치를 바닥에 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은 가볍게 우리 삼각형 자세로 중심을 잡아주고 다리를 펴서 몸을 일자로 만드는데, 그냥 일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등을, 누가 내 등을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등을 누가 당긴다는 생각으로 등을 쭉 당겨줘야 복근이 모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복근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힙이 올라갈 수 있어요. 힙을 내려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등을 쭉 당겨줍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힙에 힘을 딱 줍니다. 힙에 종이가 껴있다 생각으로, 안 빠진다 생각으로 딱 힘 주고. 시선은 너무 들지 마시고, 목이 꺾이기 때문에 너무 바닥을 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앞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0초 혹은 20초 해서 5세트나 10세트까지 해보고 잘 되면 시간을 늘려서 해보는 걸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플랭크 동작을 마치고 나서는 전신 운동이고 코어 운동, 척추 기립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칭 동작이 좀 마땅히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액티브건으로 허리 쪽이나 팔, 이쪽을 좀 풀어주면 좋아요. 팔로 버텼기 때문에 똑같이 강도는 한 2에서 3 정도 해가지고 팔 쪽, 자, 안에서 바깥으로. 팔에는 척골신경이라고 해서 팔끝, 손끝으로 넘어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딱 만지다 보면 팔이 드스스 저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진동이. 그래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팔이 저리면 저는 오히려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안쪽과 위에, 그리고 바깥쪽, 네, 어깨까지 연결되는 데까지 풀어주시고, 뒤쪽 삼두 근육도 풀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전완근도 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전완근 안쪽, 바깥쪽이죠, 이쪽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등을 풀 때는 여기 잡으시기 어렵다 그러면 요 위로 잡으시면 돼요. 위로 잡으시고 손으로 보조해 주셔가지고 척추는 누르지 마시고 척추의 옆에 기립근 쪽을 눌러야 됩니다. 기립근 쪽. 기립근 또한 바로 수직으로 누르는 것보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게 더 좋아요. 자, 등을 누르는데 목이 울려요. 여기까지 울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진동이 고주파라고 하나? 타타타타닥 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진동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근육 안쪽까지. 겉에를 풀면은 사실은 일시적인 거고 속 안을 풀어야 돼. 속까지 바로 전달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뼈를 건들 수 있는데 뼈 건들면 놀라니까, 네, 가운데로 근육 쪽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현과 함께하는 홈트레이닝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